지금 시간이 11시 47분 정도 됐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은 퇴근을 한 상태고, 현재 손님은 6팀 정도 있습니다. 혼자 마감하기에는 무리 없는 팀수라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단체 손님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막 안주를 다 하고 온 상태라서 이제는 조금 한가합니다. 여기는 주방에서 제가 편히 쉴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요. 좀 작지만 요리하다가 그리고 서빙하다가 좀 힘들 때마다 가끔씩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를 한번 갖고 와서 찍어봤는데요. 사실 뭐 핸드폰이긴 하지만 마이크도 일부러 챙겨와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감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또 혼자이다 보니까 이따가 혹시나 또 바쁘게 되면 와이프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집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금방 와서 한 30분 정도만 도와줘도 마감은 금방 할수 있거든요. 경찰을 처음으로 불렀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경찰을 부른 이유가 먹튀였습니다. 술을 드시고 계산 안 하시고 가신 거죠. 사실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장사다 보니까 자주 얼굴을 마주치시는 분들, 그다음에 손님으로 자주 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일부러 계산을 안 했다라기보다 이제 모르고 가신 거죠. 일행 중에 한 분이 계산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가신 거라서 뭐 동네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산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약간 괘씸했던 거는 분명히 저희 가게에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셔서 아예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가실 때 저한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고 나가셨거든요. 매장에서 거의 4시간 정도 있었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지는 않았을 텐데, 마지막에 나갈 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보고 나가셔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이 먹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냥 똥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파출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진 못해요. 뭐 CCTV 있냐, 그 다음에 한번 탐문조사 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딱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순경 분들한테. 이 병이나 잔에 지문이 남아있을 텐데 이 감식을 해보고 싶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면 그 잔이나 병을 가져가서 지문 감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학수사대가 직접 와서 감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먹튀를 당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일부러 계산을 안 하고 가신 분들이라서 제가 그렇게 신고까지 한 거고, 한 열흘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이 파악이 됐고 연락을 취했으니까 아마 계산하러 갈 거다. 그래서 기다리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시면서 이제 저하고 합의를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또 계산까지 하시고 그렇게 좋게 마무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타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타지 분들이라서 그 다음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렇게 자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지문 감식까지 해서 그분들을 잡고 나서 보니까 다른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뒤에도 이런 일이 몇번 있었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지나치면서 마주쳐서 돈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한번또 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 사실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먹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술을 드시고 일부러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몇 번밖에 되지 않았고, 4년 동안 그때마다 다 경찰의 힘을 빌려서 잡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소요도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겠지만, 어쨌든 내가 공들여서 나간 안주도 드시고 자리도 제공했고 몇 시간씩 그렇게 술을 드시다가 일부러 가신 분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분이 처벌 받는 것보다 합의를 해서 그 계산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은데 좋게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매장에서 찍게 되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팁 같은 것들도 꼭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